발초 한 7일, 8일쯤 됐을 때 아내가 아, 오빠 월급이 너무 적어. 아, 나는 다 썼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양날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남편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띠동갑 아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처음에 결혼하실 때에는 막 주변에 부러움을 많이 사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 너무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과연 어떤 내용일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 사연자분은요 결혼한 지 이제 3년 차 되신 남편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분이 이제 30살 중반을 살짝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띠동갑이고 결혼 3년 차다. 그러면 아내분이 얼마나 어릴지 여러분 한 번에 계산이 팍팍팍 드시지요? 남편분이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연애를 하고 할때 아내가 너무 어려서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어림에서 오는 특유의 밝음, 해맑음 이게 엄청 큰 매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니 나는 그러면 딸 하나 키운다는 셈 치고 딸도 생기고 연인도 생기고 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결혼한다고 이제 주변에 다 얘기했을 때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야, 너 도둑놈 아니냐? 더 생각해봐라. 와이프 대학은 어떻게 할 거냐? 네가 보내줄 거냐? 그래도 어린 게 최고다. 빨리 결혼해. 온갖 다양한 견해 있었지만 나이를 다 떠나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이니까 그냥 한 사람의 여자로서 인격체로서 사랑하고 살수 있겠다는 자신이 들어서 결혼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어린 데서 오는 밝음, 결혼하고 나니 하나 둘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 번씩 우리 본가에 가가지고 부모님과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 여보! 아, 우리 집에 가는데 무슨 옷을 왜 그렇게 입었어? 간 김에 갈때옷 편하게 입고 가가지고 앞에 가서 운동 좀 하려고. 아무리 그래도 누가 시댁에 가는데 레깅스, 브라탑 입고 가? 옷을 여보, 그냥 청바지에 티 입으면 안 돼? 와, 진짜 오빠 너무 생각이 꽉 막힌 거 아니야? 요즘에는 레깅스에 이런 거, 크롭탑 이런 거다 입어. 어머니, 아버님도 이런 거 아셔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이렇게 입는다니까? 아니, 아예 입지 말라는 게 아닌데 상황에 맞는, 격식에 맞는 옷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엄마 아빠 보러 가는데 레깅스에 브라탑이 뭐야? 아, 제발 청바지 좀 입어. 아, 내가 옷 하나 사줄게, 사줄게.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오빠가 사주면 그거 입고 갈게. 이렇게 이게 뭐냐면 밝음으로 포장될 수 없는, 말하자면 철딱선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가르쳐가면서 개선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갈등이 계속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오빠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줘? 이런 거 공개하지 않는 거 이거 이혼 사유래. 뭐? 월급 500만 원 번다고? 그럼 나 500만 원 줘야지. 와이프가 돈 관리를 해야 가정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거 몰라? 그리고 오빠가 500만 원을 나한테 줘야 내가 그걸 관리하면서 경제적인 관념도 쌓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내가 경제권을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 엄청 크게 의미를 두었다고 해요. 남편분은 사실은 좀 불안하게 기도 했는데 이렇게까지 열정을 가지고 우리 가정 경제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데 시험 삼아 월급을 한번 다 맡겨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월급날이 25일이라고 가령 예를 들면 25일날 급여를 다 이체해줬어요. 그런데 달초 한 7일, 8일쯤 됐을 때 아내가 아, 오빠 월급이 너무 적어. 아, 나는 다 썼어. 나 진짜 10만 원밖에 안 남았어. 오빠 어떡해? 아니, 남편의 급여가 적은 수준도 아니었고, 나머지는 다 대출이자 이런 걸 남편이 다 해결하기로 하고, 생활비, 식비, 아내 용돈, 그런 거 하라고 딱 보내줬는데, 자기 통장에 목돈이 생겼다고, 그거를 받고 나서 일주일이 채안 돼서 백화점 가서 쇼핑한다고 사고, 뭐하고 한 거예요. 한달 동안에 이제 생활이 안 돼서 결국에는 예금 적금 들어놨던 거 깨가지고 그달 생활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또 다른 분쟁이 됐던 게 바로 자녀 출산과 관한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사실 아내가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고 이럴 생각이 명확히 있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분 마음에는 아내를 뭔가 좀더 정서적으로 성숙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를 출산해야 이제 원만하게 양육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셨나 봐요. 그런데 오빠 나 애 가지고 싶어. 나 진짜 딸 가지고 싶어. 나 딸이랑 같이 커플룩 입고 싶어. 단순히 그냥 아이와 커플룩이 입고 싶기 때문에 땡깡 부리듯이 남편한테 계속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가지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갑자기 또 오빠 나 생각해보니까 애기 낳는 거 너무 무서운 거 같아가지고 애기를 못 낳을 것 같아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녀 출산하는 게 장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임신을 했더니 자기 인생이 끝난 것 같다면서 배가 나오고 하면 예쁜 옷도 못 입고 그동안 옷 샀던 것도 못 입고 어떻게 해야 징징징징 거리는 것 때문에 남편분이 진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분이 아내를 엄청 설득하고 해가지고 우리는 잘 해낼 수 있다. 귀중한 생명이 왔으니까 우리가 잘 키워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내를 다독였는데 임신 초기에 계류 유산이 많이 되잖아요. 그 안정기를 잘 못 넘기고 아이가 유산이 됐다고 합니다. 너무나 남편분 입장에서는 또 그래도 우리가 생명을 맞을 준비가 됐는데 유산이 됐다니 아 이거 아내는 너무나 속상할까 이렇게 했는데 그 아내분이 아 유산이 있으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나한테 선물을 좀 사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과 진중하게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도 뭔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대화를 나누고 나의 고민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싶은데 모든 상황에 징징징 오빠 막 징징징징 하니까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커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런 철딱선이 없는 행동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궁금하다고 사례를 보내주셨습니다. 힘들고 지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보통 결혼 생활을 할 때에는 사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끌어주는 관계면 정말 지치죠. 이거는 결혼 생활이 아니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로 같이 성숙하게 의지하고 의논하고 하면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내가 케어를 해야 된다 하면 많이 힘든 상황인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또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셨었기 때문에 자 일단 아내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철딱선이 없이 행동하는 거 월급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다 써버리고 나 돈 없어 어떻게 나 몰라 시댁에 가는데 나 옷 이렇게 대충 입으면 안 돼 그리고 어떤 남편이 진중한 대화를 하려고 했을 때 나 이런 거 싫어 난 나이가 어리니까 저런 게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생각해도 이게 성숙한 부부 사이에 오고 갈 수 있는 대화가 아니잖아요. 남편이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유책 사유로 해서 이혼 청구를 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위자료 액수는 저 사람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이제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인데 불륜이라든지 폭언 폭행 그 정도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가 그런 것과 비슷하게 뭐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기는 해요. 그런데 아내의 그런 모습을 증거로 잘 확보를 한다면 이혼 사유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런 경우에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런 건데요. 굉장히 의존적이고 좀 징징거리는 타입이라면 아마 남편분이 나 이래서 못 살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난 진짜 이혼 안 해. 오빠 때문에 결혼했는데 내가 왜 이혼해야 돼?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변호사이기 이전에 그냥 인간 양날의로서의 조언을 드리자면 나이는 성인이지만 어른이 되지 못한 채로 나한테 온 것 같거든요. 부모님이 계시다면 저는 그쪽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해 볼 것 같습니다. 네가 결혼을 했고 아내라면 남편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해서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부모님도 이미 결혼한 성인 딸내미를 내가 우리가 왜 책임지냐 이렇게 나온다던가 자네가 그거 하나 케어를 못 해주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진중하게 이 사람과 사는 게 맞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노력이 필요한 단계다. 요즘 20살이 예전 20살과는 다르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30살 초중반의 분들이 이혼할 때 부모님과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애가 아직 어려가지고 이런 거 잘 해결을 못해서 엄마 아빠가 같이 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완전한 성년이 되기까지는 예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정 부모님에게 좀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 소개해드렸는데요. 남편분께서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렵게 결심한 결혼인 만큼 이혼도 신중히 하는 데까지 노력을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겠다 했을 때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